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네. 이상하죠? 이상한데? 네, 테이블 이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새롭게 한번 해볼 주제를 또 네. 한번 만들었습니다. 탄도의 실험실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뭔가 궁금한 당구에 대한 궁금한 것들 네. 이런 거를 한번 저희가 해보려고요. 실험을. 오. 그 오늘은 첫 시간인데 테이블에 포인트가 없으면 당구를 어떻게 칠까라는 주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스누커라는 네. 경기가 있는데 그 스누커에서는 실제로 포인트가 없어요. 아, 테이블에 포인트가 없나요? 네, 없어요. 아. 그런데 거기서는 굉장히 뱅크샷을 많이 치거든요. 왜냐면 아. 수비가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네. 야, 대단하시네. 감각이 매우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저희도 뭐 한번 해볼 건데 네. 저희는 오늘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네. 저랑 빌리키님이랑 서로 번갈아 가면서 문제를 낼 겁니다. 세 문제씩. 네. 그래서 뱅크샷 위주로 내도 되나요? 룰을 정하시죠. 뱅크샷은 네. 세 개 중에 하나만. 하나만. 그리고 나머지는 공을 치는 배치로. 네. 뭐 뒤돌리기든 옆돌리기든 뭐 아무거나. 네. 하고요. 뭐 내기라도 해야죠. 네. 그렇죠. 내기가 뭔가요? 뭐 다음에 커피라도 한번 쏘기로 해서 저희. 오케이. 네. 촬영팀 전부. 네. 커피 쏘기로 한번 가겠습니다. 굉장히 감각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이렇게 훈련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한번 해보실까요? 네. 오케이. 수구는 흰 공이고요. 네, 너무 쉽다. 네. 그 이거는 옆돌리기를 치든 뒤돌리기를 치든 제 마음이죠. 네. 아, 이건 너무 쉬워요. 좀 헷갈린다. 아, 쉬워요, 쉬워요. 아. 야. 진짜 이상하네요. 그죠? 네, 뭔가 이상해요. 자, 문제 한번 내 주세요. 와, 굉장히 이상하다. 저는 아까 배치를 생각해 뒀지. 저는 비껴치기로 가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점이 있어도 뭐 잘 못 맞추는 공을 내시네요. 아, 좋습니다. 저는 뭐 이런 수구는 거... 노란 공입니다. 네. 비율로 치기 때문에 네. 사실 점이 뭐 크게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는. 한번 보겠습니다. 와. 아, 뭐 이 정도는 이상하죠? 점이 있어도 안 맞아요, 원래. 근데, 뭔가 이상해요. 예, 엎드렸을 때 이게 네. 뭐가 안 보이니까 되게 혼란스럽네요, 지금. 뭔가 이상해. 일단 0대 0이네요. 네. 다음 문제는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비껴치기 비슷합니다. 오, 어렵다. 와, 진짜 어렵다. 그렇지만 좀 없으니까 뭐가 이렇게 어렵냐. 이 원 포인트가 나는 저기 원 포인트를 보고 겨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네. 계산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점이 없으면 못 칠 거예요. 네. 그죠? 와, 어렵다. 문제 내주시죠. 그럼 저도 이번에는 좀 쉬운 배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둘 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작진이 사는 걸로. 아이, 너무 쉬운데? 이거 뭐죠? 흰 공을 쳐서 아, 앞돌리기. 수구가 노란 공인가요? 네. 네. 아, 앞돌리기. 막막하네요, 이런 거. 네. 저는 원래 계산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이 정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비율. 비껴치기 말고 앞돌리기로. 몸이 기억하는 걸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몸이 기억을 하네요. 좋다. 몸이 기억해. 연습 경기 다음으로 네. 이제 본격 게임을 시작하시죠, 선생님. 이거 계속 찍어도 되는 거예요? 본격 경기 네. 딱 뱅크샷 두 개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쓰리 뱅크샷으로만 네. 가보겠습니다. 그럼. 4도 되고 5도 되고. 네. 4, 네. 5 가능합니다. 네. 수구는 흰 공이고요. 네. 아, 인심 썼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오케이. 자, 이쯤에서 출발하면은
코너마 좀 갈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저는 워낙에 또 쉬운 배치를 놨으니까 네. 조금 어렵게 놔주세요. 자, 출발. 자, 대충 여기 맞으면 됩니다. 여기랑 이공이 가운데를 찾아요. 여기. 네. 여기랑 코너를 연결했습니다. 그대로 올 거예요. 여기 치면 되겠네. 오류가 났나요? 와, 근데 포인트가 네. 없으니까 쓰리뱅크샷 맞추기가 너무 힘드네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번... 어쨌든 네. 점에 되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네. 느끼고요. 이번 마지막 공은 진짜 꽃다마로 꽃다마 아니고 네, 꽃공으로 주세요. 네, 꽃공으로. 아니, 확률 좋지 않은데 어려운데. 오케이. 야, 이렇게 감각이 없어요. 와. 진짜 없네요, 감각. 네. 와, 어렵다, 어려워. 문제 내주세요. 저도 꽃공으로. 이쪽으로 치세요, 왼쪽. 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와,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네, 아, 좋네요. 평행이동법 좋은데요, 이거? 저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포인트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한다. 혼자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네. 뭐 1시간 내지 1시간 이상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놓고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네. 같아요. 감각 키우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번쯤은 그냥 뭐 숫자 계산이든 포인트든 네. 그냥 다 버리고 어쨌든 뭐 오늘 처음 이렇게 실험실이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 네. 뭐 저는 나름 재밌었습니다. 저도 재밌었어요. 신박했어요. 굉장히.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또 많은 생각을 해봐서 뭐 실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네. 저는 머릿속에 한 지금 생각해놓은 게 한 200가지? 뭐 대충 네, 그 정도 있는데 네. 저희 구독자분들도 네.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 이런 질문 많이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그 궁에 이거 궁에 안대 채워놓고도 한번 해보시죠. 주한시로만 치기? 그렇지, 주한시로만 치기 뭐 이런 거. 빌리킨의 새로운 코너 탄도의 실험실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